저출산과 고령화로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농촌 지역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뒤따르는 문제가 바로 늘고 있는 빈집인데요. 이를 해결한 한 마을의 사례를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에서 설치미술 작가로 활동했던 53살 가면이 씨. 올해 초 막연한 꿈이었던 귀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틈틈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그려놓은 벽화. 젊은이들은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아 삭막하기만 했던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마을이 활성화되려면 어쩔 수 없이 도시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자적 역할을 귀농인들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3년 전만 해도 빈집 10여 채가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이 마을은 빈집을 재활용해 귀농인의 집을 만들고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는 공원을 세우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귀촌이 대세인데 귀농인의 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마을을 운영하면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벽화 마을과 각종 체험 마을로 소문이 나면서 올해만 이 마을을 다녀간 관광객은 1,000명이 넘습니다. 이 마을을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지자체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둘러보고 많은 이런 환경이 좋아진 부분을 많이 보고 가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오는데 그런 쪽으로 홍보하면서 여기.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에 접어든 곳은 모두 89곳. 빈집 증가로 인한 유령 도시 전략, 대안으로 빈집 재활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